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호와 스데반은 서두에 시작할 때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죽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와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상대방들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양쪽 다 최고조로 자기네 주장과 자기네들의 행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충돌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귀한 말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아버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못 알아듣는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의군이 들끓어 이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이것들아,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그 유전자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들아, 이렇게 된다니까. 아주 쉽게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말지 못합니다. 더 쉬운가요?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죠. 예수님의 침묵이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 같이 그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침묵을 지키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왜? 당신이 열어야 하는 길인 거예요. 설명하고 동정받아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모든 신파를 집어넣는 바람에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장면, 예수님의 죽음은 신파가 됐지. 그 엄정한,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여는 신적 인내와 용서와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그림을 늘 망치고 납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대사를 틀릴까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너희 선조들 중에 너희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너희가 언제 순종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 목이 곧고 귀가 막힌 놈들아. 그러나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그 증인이 됐다. 말을 못 알아듣고 반대편에 서고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의분을 터뜨리지 말라고요. 어디 가서 순교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서 성질 부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 내 권력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감히 못 쓰는 말을 하지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게 기독교예요.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